대망의 마지막 미션의 날이에요. 남아있는 모든 체력, 악 다 끌고 와서 오늘 여기서 쏟아내 주셔야 되거든요. 보여줘, 보여줘! 반장님, 화이팅! 첫 번째 탈락자는 정찬미님입니다. 두 번째 탈락자는 황동진님입니다. 마지막 탈락자는 정종휘님입니다. 세 분은 숙소로 돌아가서 짐을 챙긴 후에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인바디 방금 다 됐잖아. 어떻게 나왔어? 나는 한 7kg 빠졌어. 난 10kg 조금 넘게 빠졌어. 나는 9kg. 아, 그래. 진짜 많이 빠졌어. 진짜 많이 빠졌어. 댓글 보면은 진짜 사람들 얼굴살 빠지는 게 보인다는 얘기 진짜 많이 하잖아. 진짜 느꼈어. 나도 내가 봐도 보면 느껴. 느껴. 맞아. 끝나고도 제발 찌지 말고. 알지 알지. 실감이 어제까지도 안 나다가 여기 오니까 조금 나는 것 같아. 이제 진짜 끝인 것 같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안 끝났으면 좋겠어. 아, 무슨 마음인데? 무슨 마음인지 알 것 같아. 나는 그런 게 있어. 진짜 20년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오즈랑 함께 했잖아. 그치. 근데 이제 끝난다니까 안 믿겨. 그 계속 할 것 같아. 맞아. 내가 아침에 인증 보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얘랑 얘기하다가 진짜 울컥해졌잖아. 왜냐면 숙소 가면은 막 일기 쓰고 같이 뭔가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아예 없다고 생각하니까 숙소 들어가면 어디 갔다 왔어 이러면서 인사해줬는데 오늘 그 자체 했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게 새벽 감성이라서 약간 눈물 나가지고 그러니까. 자 여러분 네? 그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어제만 없다 모든 일정을 종료합니다. 지금 발표하는 거예요? 보러 갈까요? 아니 바로 바로요? 비율 좋게 찍어주세요. 마지막 회잖아요. 안녕하세요. 우주앰업사 탑3 여러분. 멘토 마스터 심으뜸입니다. 약 8주 동안 진행됐던 모든 프로젝트가 오늘로써 모두 끝이 났는데요. 한번 우리 뒤에 있는 자기 자신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마음껏 리액션 해주시고 불과 8주 전에 본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즈의 마법사는 다이어트 및 생활습관 개선을 토대로 12명의 참가자들의 지나가 버렸거나 아직 오지 않은 전성기를 찾는 과정을 담고자 시작된 프로젝트입니다. 12명의 참가자들을 만났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최후의 1인 발표만 남겨두고 있네요. 최후의 1인 발표에 앞서서 포인트 집계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그동안의 목표치 중에 어떻게 도달했는지, 메인 미션에서 얼마나 포인트를 받았는지, 그리고 생활 규칙을 잘 준수했는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1회에 공개되었던 여러분들의 바디 프로필 결과물로 받은 시청자 투표수까지 모든 수치를 종합해서 포인트가 가장 높은 단 한 분을 오즈의 마법사 최후 1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인의 사진을 마주보고 뒤돌아서 서주세요. 굉장히 떨리는 순간일 것 같은데요. 먼저 5회린 참가자는 합숙 전 체중 65.3kg,
체지방률 30.8%로 시작했는데 현재 최종 몸무게 56.1kg, 체지방률 23.9%입니다. 다음 황지수 참가자는 합숙전 몸무게 70.2kg, 체지방률 31.7%로 시작, 현재 최종 몸무게 63.3kg, 체지방률 28.5%입니다. 빈현주 참가자는 몸무게 92.6kg, 체지방률 46.6%로 시작, 현재 최종 몸무게 81.3kg, 체지방률 40.4%입니다. 우리 세 분 모두 정말 정말 수고 많았고 정말 충분히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거에는 저도 인정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인정할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오즈의 마법사 최종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마주보고 있는 이 사진 뒤에 오늘의 우승자가 있을 거예요. 자, 준비되셨죠? 네. 자, 저는 카운트를 하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최종 우승자를 보여주세요. 서바이벌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와서 약간 욕심도 있었고, 어떤 결과가 나오든 겸허히 받아들이자. 일주일이라도, 하루라도 더 이 프로그램하고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 둘, 셋! 빈현주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친구들 자리 한번 서주겠어요? 자, 우리 연주님 같은 경우에는 투표 점수가 309.4포인트, 기존 포인트가 457.1포인트, 합계 766.5포인트를 하셨고요. 오혜리님 투표 점수 190.1포인트, 기존 포인트 481.5포인트로 합계 671.6점으로 최종 포인트가 합산됐습니다. 황지수님은 투표 점수 132포인트, 기존 포인트 438.2포인트로 합계 570.2포인트입니다. 총점수로는 우리 연주님이 최종으로 가장 높은 포인트를 받게 됐습니다. 일단 우리 연주님 소감을 먼저 들어봐야 되겠죠? 저는 항상 내가 첫 번째 탈락자가 될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첫 번째 탈락자가 되지 않았을 때 되게 안도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실 그 다음 미션을 계속 거듭할 때도 뭔가 확신은 없었어요. 탑3가 됐을 때도 진짜 안 믿겼거든요,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게. 근데 지수랑 혜린이랑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이렇게 서바이벌이지만 행복하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너무 즐거웠어요, 그냥 이 생활이. 근데 우승까지 하게 될 줄은 정말 하나도 생각을 못해서 실감이 안 나고 모르겠어요, 이 기분을. 이게 무슨 감정이지? 우리 연주님은 총 점수로 최종 우승자가 되었기 때문에 총 상금 3천만 원이 지급될 거고요. 피트니스 FM 평생 이용권, 에이프릴 필라테스 평생 이용권이 주어집니다. 평생 운동해야겠다, 언니. 자, 다음으로 우리 혜리님도. 저는 사실 처음에 그런 말을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는 왜 나왔냐? 근데 저는 제가 나온 이유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제 오혜린이라는 이름, 그리고 제가 진짜 제 스스로를 찾아갈 수 있는 시간을 너무 값지게 받은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건강하게 운동 강박 없이 행복하게 다이어트하는 사람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이렇게 탑3로 같이 연주 언니랑 혜리 언니랑 혜린이랑 올라왔을 때 진짜 우승자가 누가 되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마음이 진짜로 들었거든요. 그만큼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서로 노력했던 걸 알고, 그래서 진심으로 연주 언니를 축하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이 오즈마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제가 한창 방황하고 있을 때 진짜 선물처럼 마법처럼 저에게 찾아온 프로그램이라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큰데 진짜 인생에서 다시는 얻지 못할 소중한 값진 경험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회를 주신 우리 멘토 으뜸님하고 가르쳐주신 운동 선생님 또 스태프분들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혜리님과 지수님에게는 피트니스 FM 1년 이용권 에이프릴 필라테스 에이프, 하나 더 있어요. 에이프릴 필라테스 1년 이용권을 아 그리고 우리 먼저 탈락한 오잼업사 참가자분들한테도 피트니스 FM 에이프릴 필라테스 6개월 이용권을 드릴 거예요. 너무너무 고생 많았는데 제가 하나 그냥 에피소드로 말을 드리자면 4주차 때 중간 점검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1대1로 혹시 1등 할 생각이 있어 하니까 다 없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탑3가 되어서 그게 또 최종 1등이 이 안에서 나왔다는 게 저도 믿기지가 않고 우리 연주님이 1등한 이유도 이미 충분했어요. 그리고 많은 결과를 냈고 시청자 투표에서도 많은 투표를 했는데 이 프로그램 기획 의도 자체가 다큐가 절대 아니었어요. 운동 프로그램과 다이어트, 식단, 그리고 뭐 게임, 훈련을 병행하면서 어느 정도 에피소드를 만들어내고 결과값을 동시에 만들어내기 때문에 저희가 앞전에 11화까지 에피소드를 공개하면서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더 객관적으로 꾸준히 이 참가자들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막판에는 시청자 투표를 통해서 최종 1인을 같이 뽑는 게 맞다고 판단을 했고요. 우리 연주님이 1등한 거는 여기서 가장 잘했다가 아니라 시청자분들이 오히려 숙제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앞으로 이 1등을 한 거를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끌고 나가면서 자신감 있게 이런 다이어트 라이프를 쭉 끌고 나가야 된다고 개인적인 바람을 말해봅니다. 우리 연주님도 1등한 김에 팬분들한테 약간 공약이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포부를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제 영상을 계속 봐온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다이어트랑 요요를 정말 많이 반복을 하고 계속 다이어트 실패했을 때 90kg대에 머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즈의 마법사에 처음 들어왔을 때도 92.6kg이라는 몸무게를 가지고 들어왔고 근데 우승했잖아요? 그리고 평생 이용권 받았잖아요? 저 이제 앞으로 진짜 요요 없이 꾸준히 노력해서 제가 2023년까지 으뜸쌤이랑 같이 다이어트 계획을 세워놨거든요. 그거를 잘 이행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로써 8주의 긴 대장정이 끝났고 오즈의 마법사 프로젝트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참가자들을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준 시청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즈의 마법사 프로젝트가 끝났습니다! 축하해! 탑3 나 축하해! 댓글 보면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연주님이랑 체격도 체력도 비슷해서 되게 감정이입하면서 보고 있었는데 발전하는 모습 보면서 본인이 다 뭉클하다, 대단하다고 생각한다 이러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청자분들이 저한테 한 표 한 표 소중한 한 표를 진짜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그 한 표 저한테 보낸 게 진짜 헛되지 않게 제가 앞으로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참가자 맨 처음에 모집을 했을 때 주저했을 거예요. 왜냐면 내 몸무게를 공개해야 되고 내 스토리를 알려야 되고 근데 막상 참가자들이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결과를 내니까 나도 해볼걸 나도 하고 싶다 라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평생 다이어트를 해봤건 해보지 않았건 우리 오즈마법사 참가자들처럼 제가 충분히 계속해서 동기부여를 해줄 거기 때문에 포기만 하지 말고 나는 계속 할 수 있다 자신감을 가지면서 마음도 몸도 행동도 움직이는 그런 실천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화이팅! 마지막 슬레이트요. 마지막 슬레이트. 제가 한번 쳐봐. 우승자 한번 쳐봐. 하나, 둘, 셋! Just like a...
오전엔 크로스핏 하고 오후에는 헬스합니다. 우울할 것 같으면 나가서 운동하는 좀 그런 게 챙겨가지고 자존감이 많이 회복돼서. 저는 요즘 저만의 시간을 보내면서 아침에 요리도 해먹고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 이제 돌아다니면서 축구 용병도 뛰고. 왜 이렇게 건방지지? 근데 자세가 막 이러고. 아니 이게 너무 어머머머머 왜 이렇게 많이 뺐어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열심히 해야 돼. 그리고 재밌어. 준비 상봉. 네, 한 번에 끝났어? 먹으면서도 그만큼 운동을 더 해야 살을 뺄 수 있다. 약간 이걸 더 느낀 것 같아요. 밥을 먹으면은 운동을 진짜 꼬박꼬박 하고 뭐 헬스도 가고 필라테스도 꾸준히 가고 있고 제일 좋은 거는 제가 먹을 거를 조절해 가면서 먹더라고요. 제가 무용을 해서 운동량은 이 정도까지 해본 적이 많이 있었는데 식단을 안 해서 빼기가 힘들었어요. 식단이 최고입니다. 제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일상을 건강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이어트 했을 때 그냥 굶는 다이어트 뭐 이렇게 했다면 아침, 점심, 저녁 꼬박꼬박 또 챙겨 먹으면 되게 다이어트를 좀 하게 됐고 탈락하고 나서도 제일 지키고 있는 게 8시 이후에는 먹지를 않아요. 살이 있었을 때는 자다가 막 깨고 막 이랬어요. 숨을 못 쉬어가지고. 근데 이제 지금 잠도 편하게 자고 있고요. 행복합니다. 주위에서 너무 밝아졌다, 표정이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듣고 좋은 에너지가 계속 스스로 안에서 생기는 것 같아요. 하고 싶은 일들도 많이 생기고 요즘은 좀 살아있음을 느낀다고 해야 되나? 계속 생산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운동의 중요성과 유지의 중요성도 느끼고 제가 제 몸에 대해서 생각하고 조절하는 능력이 생긴 것 같아서 그 부분이 상당히 저한테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하체는 정종휘. 고관절 수술을 했었는데 운동을 하면서 조금 더 좋아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운동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정확한 다이어트 방법, 올바른 다이어트의 지식 이런 거를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일기를 쓰게 됐어요. 일기를 쓰면서 오늘 하루 뭐 먹었는지, 오늘 하루 뭐 했는지를 돌아보고 있더라고요. 선생님, 6주 동안 너무 행복한 다이어트 했고요. 항상 저희 서포트 해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You've been down this road for far too long. He left your love behind, but still you keep on crawling back despite the pain inside. 'Cause all that I want is for you to be happy. Well, give me a chance to show that you can be. Well,